제가 뉴욕에 가면 요즘에 꼭 들리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맨하탄 웨스트에 위치한 하이라인이라는 신개념의 공원입니다. 2009년 6월에 오픈한 하이라인 공원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철도의 역사와 생태환경을 재조성한 공원으로 30년간 버려져서 흉물로 남아있던 지상 화물 전용 고가 철도를 개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웨스트 34번가부터 시작되는 길은 약 1마일로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야생화와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오래된 철길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쁘게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햇볕을 쬐고 여유롭게 앉아있는 사람들, 예술 조각을 감상하며 11개의 블록을 걷다 보면 허드슨 야드의 상징인 베슬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허드슨 야드는 250억 달러, 약 28조 5천억 원이 투자된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16개 타워형 건물에 주택과 사무실, 호텔, 학교, 공연예술센터, 쇼핑몰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공간입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쇼핑몰은 이미 개장을 했습니다. 쇼핑몰에는 니만 마커스와 같은 명품 백화점도 있고 선물 가게와 음료수를 파는 무인 매장도 있습니다. 여기 위치한 식당 중에서 특이하게 한식을 판매하는 가위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가위에서 메뉴는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입 베어먹는 순간 처음 다가오는 생각은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한식에 대한 맛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어디 한번 보자 하며 갖고 있던 보자기 같은 제 생각이 한두 입 씹을 때마다 가위로 썩둑썩둑 잘려나가는 느낌. 아, 이 맛은 뭐지? 한 입에서 느껴지는 맛 하나로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깊은 고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맛이라는 것을 느끼며 한식의 미래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다시 쇼핑몰을 돌아다 보니 다양한 가젯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매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미래형 스토어 베이다입니다. 베이다는 베타의 미국식 발음으로 들어서서 제품들을 보면 얼리 어댑터적인 성격이 강한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스토어는 제품을 하나도 팔지 않아도 이미 17억 원대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백화점인 메이시나 갤러리아, 로우스와 같은 백화점은 물론이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에까지 나서는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미래형 매장 베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매장에서 사거나 온라인으로 사거나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을 선호합니다. 쇼핑몰이 막 시작되던 초창기에 뜯어보니 벽돌, 돈만 받고 사라지는 먹튀, 자세히 보니 짝퉁과 같은 문제점들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쇼핑계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이 등장하면서 문을 닫는 오프라인 매장들이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가격 경쟁으로 매출이 줄어들어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하지만 아마존은 오히려 미국 최대의 식료품 판매 기업인 홀푸드를 인수하였고 아마존 오프라인 매장도 곳곳 늘려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범적으로 아마존 고와 같은 무인형 오프라인 매장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프라인은 고객과 브랜드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접점이고 브랜드를 인식하게 되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Hands-on experience. 그 무엇도 내가 직접 한 경험보다 내게 가장 잘 맞는 선택지를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들은 직접적인 경험이 무척 중요합니다. 고가형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최근에는 경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가 입어보고, 내가 들어보고, 내가 착용해보고, 내가 맛을 보며 우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미 경험의 소비를 통해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제품의 구매와 해당 브랜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전 거래가 없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매장에 들어와서 제품을 구매하든 하지 않든 다양한 브랜드의 가치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시간의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업에게는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기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테스트를 하는 기간에 내부 테스트를 하는 것을 알파 테스트, 외부 사용자들을 두고 테스트를 하는 것을 베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얼리 어댑터들을 두고 베타 테스터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베타 테스트 기간에 기업은 제품에 관한 고객의 성향을 분석합니다. 고객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주거, 소득, 국적 등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수록 더욱 정확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베이다는 스토어명과 같이 베타 테스트를 원하는 제품들은 물론이고 구글과 같은 유명 기업들도 서로 입점하기를
원합니다. 베이다는 매장에서 제품이 판매되어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베이다는 매장의 진열 공간을 업체에게 제공하고 8개 매장에서 진열하는 조건으로 월 $2,000를 받습니다. 매장에 설치된 15에서 24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고객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성별과 연령대, 어떤 제품에서 얼마나 시간을 소비했는지, 어떤 동작으로 사용해 보았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해당 업체에게 제공합니다. 또 모든 제품 앞에는 아이패드를 통해서 제품 정보와 유통 채널별 가격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장을 돌아보면 신기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스턴 MIT 출신의 김영수 씨가 제작하고 설립한 E1의 시각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브래들리 시계도 눈에 들어옵니다. 휴대용 비데나 마사지 기계도 있고 일반 도로에서 스노보드를 타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전동보드 원휠도 있습니다. 베이다의 직원들은 모두 베타 테스터라고 불리웁니다. 매출 압박에서 시달려서 제품을 설명하는 직원이 아니라 제품의 특성과 어디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은지,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지, 내게 정말 좋은지 나쁜지 추천과 비추천을 명확히 해줍니다. 리테일은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이 $25 trillion, 원화로는 2경 8천조의 규모를 갖고 있는 소비액이 가장 큰 산업입니다. 베인 앤 컴퍼니에서 글로벌 혁신 리테일 프로틱스 파트너로 있는 데렐 릭비는 2017년 6월 20일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디지털과 물리적 경험의 결합이야말로 리테일링의 엄청난 미래라는 기고문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최근 리테일 업계에서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클릭 앤 브릭 모델로 온라인 리테일러가 오프라인 매장을 열거나 반대로 오프라인 매장이 디지털 스토어를 열고 제품의 밸류와 고객을 연결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BM의 분석 결과로는 온라인 매출 중 절반 이상은 재방문 시에 발생하고 80% 이상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확인 후 구매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수립되고 다양한 형태의 스토어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루트9 채널을 구독하시면 쉽게 접하기 어려운 IT 업계 최신의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전달해드리는 내용은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발송이 됩니다. 하지만 종 모양에 알림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에 구독 버튼과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최고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